안녕하세요. 힐링일기입니다. 오늘 점심 식사 후 계곡을 타고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. 계곡물이 예쁘게 흐르고 있습니다. 오늘은 계곡가에 자생하는 사나초 하나 찾아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계곡가에, 어우, 여긴 뭐 갱이밥들의 천국이네요. 새신도 보이고. 오늘의 주인공 사나초. 어우, 여기는 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. 보이시죠? 이 화면에 보이는 것이 멸가치입니다. 김치도 담가 먹죠. 법과학과의 여러 해살이 풀로 멸가치입니다. 하나 따볼까요? 먹어보겠습니다. 약간 쌉싸름합니다. 하지만 씹을수록 단맛이 좀 납니다. 우엉잎 씹는 맛이라고. 근데 섬유질이 풍부해가지고 쫄깃합니다. 이 잎의 줄기에는 아삭거리는 식감이 있습니다. 이 멸가치 꽃은 8-9월에 백색으로 핍니다. 가지 끝에, 이 가지 끝에 하나씩 꽃이 올라오죠. 계곡과 습지 등에 자생하는 여러 해살이 풀인데요. 키가 50에서 1m까지 자랍니다. 잎은 이렇게 보면은 약간 둥근 삼각형? 정오각형? 그 정도이고요. 심장형이라고도 합니다. 이 생양명으로 선경채, 야로로로 부르며 맛은 쓰고 매우며 성질은 따뜻하며 독성은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. 이것은 귀경으로 간으로 폐장으로 신장으로 들어간답니다. 이 멸가치 이파리를 잘 보면은 보이시죠? 머위하고 비슷합니다. 이 가장자리가 이렇게 보면은 깊게 파여 있으며 표면은 녹색이지만 뒷면은 이렇게 신빛이 나며 잘 보면은 솜털이 많이 나 있습니다. 머위와 비슷하지만 머위 입자루 양쪽에는 날개가 없는 반면에 입자루에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. 이것을 개머위라고도 합니다. 일부 지방에서는 말 발굽처럼 생겼다고 해서 발굽치라고도 합니다. 멸가치 효능은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하여 신장, 방광이 약해졌을 때 그리고 염증이 생겼을 때 효능이 있습니다. 또 소변색이 붉고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증상에 효과가 있습니다. 이뇨산어, 즉 오줌이 잘 나가게 하여 몸이 붓는 것을 미리 막거나 부은 것을 내리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고요. 지혜평천이라여 기침을 멈추고 숨찬 증상을 없애준답니다. 또한 어혈을 뭉치고 엉킨 피를 해치고 부은 것을 삭이는 효능이 있답니다. 이 멸같이 먹는 법은 봄에 어린 잎을 채취하여 데쳐가지고 무쳐 먹거나 묵나물을 하여 먹습니다. 옛날에 화전민들은 이 멸같이 나물을 김치로 담가 먹었습니다. 이런 계곡가에 올라가다 보면은 큰 산, 고산 주위 계곡가 올라가는 주위에 길 옆에 아주 한번 만나면 무더기로 만나죠. 멸가치를 약으로 사용할 때는 전초를 말려가지고 하루 13내기 24g을 감초와 함께 끓여 드시면 됩니다. 그럼 한번 뿌리를 한번 볼까요? 뿌리를 보았습니다.
이 잔뿌리가 상당히 많죠. 이것을 그늘에 말려가지고 잘게 썰어가지고 약으로 사용합니다. 그러면은 오늘 날같이 몇 개 채취해가지고 가서 나물로 한번 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 어리기 때문에 나물로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딱 적기죠. 이 대공도 아삭아삭한 거니 맛있습니다. 약간 씁쓸어먹고 그러냐는 있는데 데쳐가지고 물에 담가놨다가 쓰면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. 많이 있습니다 아주. 우와, 여기도 아주 엄청납니다. 나물 채취할 때 이렇게 큰 가위를 가지고서 이렇게 자르면은 뿌리를 상하지 않고 나물만 원하는 부위를 자를 수가 있어요. 잠깐 1분 사이에 자, 이 정도면 뭐 충분히 먹을 만큼 됐죠 뭐. 이렇게 뭐 많은 것이 필요 없어요. 많은 거면은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나물을 채취할 때는 딱 한 줌 이 정도 채취해 가지고 삶아서 데쳐서 오려내서 나물 식혀서 먹으면 됩니다. 이건 독성이 없습니다. 자연스럽게 먹어도 됩니다. 단지 씹고 매운맛 그것을 우려내는 게 좋겠죠. 감사합니다.